XSFM입니다. PODERA 우유나 버터, 달걀도 없이 쿠키를 만드는 법 누가 모르겠어. 문제는 내가 만들지 못한다는 거고, 혹은 만들어도 맛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비오는 날의 숲 쿠키가 우리 집에 있다면 액세스몰의 첫 번째 밀키트 완벽 비건 맛집 비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사람들이 연애를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문화산업을 먹여 살립니다. 아,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극장에 가죠. 이게 그 문화산업은 어떤 신전 위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어릴 때는 연애를 하면 음반 가게를 갔습니다. 네. 뭐 구매도 하고. 네. 근데 그 신전이 음악산업에서 넵스터와 함께 쓸어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신전이 극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극장에 갑니다. 예. 연애를 덜 한다. 연애를 안 한다. 그 성별간 혐오가 커진다. 그 구역에. 이러면 극장 매출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연애하는 사람들 일 없이 극장 가는 이야기. 아. 심은지 씨의 사연이 왔어요. 극장 장르군요. 보자. 심은지 씨 잘 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은지입니다. 요즘 회사 일도 한가하고 얼마 전에 사연거리가 하나 생겨 오랜만에 두드려 봅니다. 토요일 저녁 특별한 계획 없이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10년 차가 넘어가면 네. 특별한 계획 없이 만났습니다 만큼 이채로운 문장이 없어요. 계획도 없는데 밖을 켜나가? 그죠. 이래야 극장 산업에 돈도 쓰고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이따가 영화나 한 편 볼까 하고는 문학이 올해 극장 갔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본 극장에서 본 게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네.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그러네. 됐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네. 코로나 때 한번 마스크 쓰고 가서 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바빴고. 그리고 문학이는 시간이 있으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하라는 게임을 안 하고. 아 나는 네. 시간이 없어도 게임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계속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그냥 가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1년에 한번 가요. 네. 모든 재밌는 영화 다 놓치고 올해 그 1년에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보면 뭐 보지? 네. 그러면 좀 선택을. 슬램덩크를 보게 된 거죠. 아. 예. 아니, 난 슬램덩크 초대권도 있는데 못 갔어요. 헐. 바빠갖고. 1년에 한 번 극장 가는 사람이 잘 이해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심은지 씨. 예. 아,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또 이런 게 있었죠, 그냥. 물론 그랬습니다. 예. 그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냥. 저녁 먹고 있다 영화나 한 편 볼까 하고는 뭘 볼까 극장 앱을 뒤적이다가 범죄도시3가 꽤 재밌다는 평을 주위에서 들은지라 이걸 보기로 했습니다. 커플이 보기 아주 좋은 영화죠. 아, 그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왜 데이트를 한다고 가서 네. 공공의 적 1-1을 본 거지? 집에서 봐도 되는데 추석 때마다 해줄 텐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평론가적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소위 말 이제 먹물이 가득한 친구들이 좀 있죠. 그런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아는 여자 후배한테 여자 후배가 물어본 거예요. 아 선배 그 데이트를 하면서 영화를 볼 건데 남친이랑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예술성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이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서 매우 명작이다. 데이트할 때 그걸 보라고?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영화를 같이 보고 2주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럼 뭐 정확히 이유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아,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네. 놀려 먹는 거죠. 데이트에 쿠엔틴 타란티노는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전혀. 이건 어떤 의미로도 도움이 안 되는 영화인데 네. 이제 그분은 아 그런 건 모르겠고 이건 명작이다. 왜냐면 남친이 호러 매니아다. 네. 그래도 쿠엔틴 타란티노 맞지 않아요. 아 그럼. 그건 호러가 아니. 아닙니다. 왜 쿠엔틴 타란티노 넘어온 거야? 네. 극장까지 걸어서 20분. 밥 먹고 슬슬 가서 수다 떨다 들어가면 9시 반 시작이면 여유 있겠다 싶었죠. 헌혈하고 받은 영화 예매권을 쓰겠다고 해서 예매는 남친 폰으로 마치고 저는 간만에 짜장면이 땡긴다며 중국집을 가자고 했어요. 사무실 밀집 지역에서 꽤 늦은 시간이라 아직 영업 중인 중국집을 간신히 찾아들어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 그쵸. 이게 또 사무 밀집 지구면 이게 사무 지구도 두 종류잖아요. 사무 지구만 있는 곳이 있고 사무 플러스 유흥 지구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것이 여기 강 건너 여의도인데 네. 여의도 직장생활을 또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아, 네. 9시만 되면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싹 다 문을 닫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사무 밀집 지구에는 유흥가가 생기긴 쉬워요. 예. 대신에 사무 밀집 지구는 특징이 있죠. 일찍 불 꺼지고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남는 건 술집밖에 예. 없는 건데, 그냥 밥만 먹기에는 또 애매한 거죠. 그니까요. 예. 그 시키면 째려봅니다. 예. 아, 우리 영업 다 끝났는데. 식사 메뉴만 시키면. 네. 식사만 하실게요? 한 10번 들어본 솜씨 그 말. 참고로 저는 짜장면에 식초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와. 그게 저는 저도 심은지 씨 같은 사람 많이 보는데요. 어, 진짜요? 처음에는 이제 원리주의자 입장에서 예. 저런 미친 사람을 봤나. 저러라고 있는 게 아닌데 아무거나 예. 막 집어넣는구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취향이 됐으면 어쩔 것이야? 아니 뭐 취향은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약간 왜 곰탕집 가면은 그 먹는 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깍두기 국물을 부어 먹는. 아, 네, 그렇죠. 예,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짜장면이랑 단무지가 또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무지에 있는 식초를 이렇게 짜장면을 이렇게 부어서 먹는 그런 느낌인가.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어릴 때 먹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 짜장면이 곧잘 마르고 불어서 엄마가 식초를 조금씩 뿌려주시던 것이 입맛에 배어. 아,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약간 상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진짜. 늦게 불고요. 예. 이제는 식초 맛이 안 나면 짜장면 같이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아,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거의 유일한 괴식성인데,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치를 떨다가, 식초 한 바퀴를 누른 짜장면을 한 입 먹어보고는, 오, 생각보다 괜찮네? 하곤 합니다. 아, 훅 영업이 들어오시는데요, 이거? 왜냐면, 초를 쳐놓은 면 요리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냐? 하면 예.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쵸. 예. 기본적으로 초장이 들어간 걸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가? 예. 아니, 하다못해 냉면도 이제, 식초. 대쫄면 시대인데, 지금 2023년. 어, 그럼요. 냉면 당연히 들어가요. 예, 예. 짜장면 자체가 엄청 기름지고 맛이 강해서 식초 약간으로는 맛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그지? 생각보다 식초 맛 안 나지? 하고 식초를 30ml쯤 더 붓고 비빕니다. 그렇게 식초에 버무린 주변 사람들은 말아먹는다고 표현하는 식초 짜장면을 야무지게 해치우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아직은 선선한 바람만 나부끼는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소화시킬 겸 영화관 앞 공터를 좀 더 떠들며 걷다가 음료수도 하나씩 사고 화장실도 들르고 딱 시작 시간에 맞춰장에 입장하러 갔습니다. 입장 시간이 임박해서였을까요? 검표하는 직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 연애해야 극장 많이 간다고 했던 제 말이 다 헛소리잖아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가보시는 거네. 어, 그러네요. 예, 그게 아니시면 겁나 구식 극장만 가보신 게 아닐까라고 제 일천한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추리가 도는 게 저도 이걸 보고 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2년 전 극장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예. 또 제가 간 게 다 스탠다드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지난 몇 년간은 표를 누군가에게 보여줘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 많이 바뀌었구나.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예.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에 그 검표를 받고 들어갔으니까. 직원을 많이 줄이기도 했고요. 예. 팬데믹 이후 극장에 직원이 대폭 줄긴 했다만 그래도 검표 한 명씩은 꼭 있던데 너무하네. 하고 중얼거리며 셀프로 표 확인과 입장을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데 가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들어갈 관은 컴포트 1관. 좌석이 꽤 널찍하게 배치된 상영관이었습니다. 아, 약간 소파처럼 그 뭐야 리클라이너? 뭐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저는 그 뭐야 그 메밀 같은 거 푹 집어넣어 놓은 커다란 냉면? 아니 그 저 커다란 소파 둥그런 거. 아, 그 저기 뭐야? 메밀은 아니겠지. 예, 뭐 약간 뽀슬뽀슬하게 그 예. 코즈니. 그죠. 메밀 껍데기는 아니겠지. 아. 요즘은 아무튼 그런데 한번 가봤다가 목을 다쳤죠. 목까지는 보여주지 않더라. 보통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도 커플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고 큰 의자. 네. 그리고 팔걸이가 없이 둘이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의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전국의 솔로 부대들이 막 허영식을 해야 된다. 이런 극장 우리가 갈 수가 없다. 막 그런 장난들을 쳤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들어가기 전 관과 좌석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부분 들어찬 관객들 사이로 조심스레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좌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컴포트관의 좌석은 두 자리씩 묶여 사이가 50cm 정도씩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예. 제 자리는 모르는 여자분과 함께 묶여 있고 함께 온 남자친구는 저 50cm 떨어진 좌석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커플석에 타 커플 애인과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예매 앱에 아마 묶여 나올 텐데요.
그 포도알이 둘둘둘 이렇게 짝이 져서 나올 텐데. 당연하죠. 네. 남친분이 뭘 하신 걸까요? 아, 뭐 의도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높은 확률로 그렇다면 이제 남친은 이 여자분의 애인과 앉게 되셨을 거란 말입니다. 성별이 무엇이든 뭐 네. 불편하기 짝이 없을. 자, 요즘 극장 좌석 선택할 때 보통 두 자리씩 묶여서 선택될 텐데 굳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게 이상해서 좌석 번호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그 자리가 맞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옆자리 여자분도 본인 일행과 그만큼 떨어져 이게 앉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이 공간에 팝콘을 두라고 한 건가 보다. 여기 들어갈 팝콘이면 보통 이제 그 리어카로 갖고 오는 정도. 아, 그 1미터짜리 봉투에 들어있는 강냉이요? 네, 그 왕 팝콘 있잖아요. 그 메고 가는 거. 가끔 저 NHL이나 NBA 중계 보면 이렇게 이겼을 때 마스코트가 이렇게 들고 흔드는. 네, 네, 네. 극장 갖고 들어올 때 이렇게 응차 아유. 좀 무겁네. 약간 이제 그런 왕 팝콘. 고민형 같은. 네. 팝콘 같은 거 두라고 한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앉았습니다. 아, 이게 팝콘 수준이 아니라 마라탕을 놔두잖아요. 이 정도 공간이면. 이 정도면 돼지게를 얹어도. 돼지 바베큐를 구워도 50cm면. 예. 그래도 좀 많이 멀긴 해서 귓속말도 힘들었지만. 집중해서 곧 영화 볼 건데, 뭐 어때? 했지요. 이정재 님이 나오는 보험 광고가 끝나고. 내가 보험을 탈 상인가? 그죠. 극장 가면 이정재 씨가 주연하는 영화보다 이정재 씨 얼굴이 더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예, 앞에 10분이. 영화 관람 시 주의사항 나오고 무슨 시네마, 무슨 픽처스, 무슨 필름 하며 영화 시작을 알리는 화면들이 연이어 따따따 뜨길래 아, 이제 시작한다 하고 폰을 비행모드로 돌려 집어넣었습니다. 그거에 그런 지적하잖아요. 앞에 로고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 이유는 쉽죠. 투자사가 늘기 때문인데 사실 투자사도 그 영화용 투자사를 이름을 따로 짓기 때문에 무슨 필름 이렇게 많이 끝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디가 진짜 만든 회사인지 알 수 없고 점점 길어지기만 하죠. 그렇죠. 약간 프레젠트 같은 게 점점 늘어나고 예. 옛날에 몇 개 안 되니까 좀 그런 게 밈화도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그 사자 나오는 거 뭐야? 막 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빰빠라밤 뭐 27 폭스. 예, 예. 이런 네. 굉장히 파라마운트.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빰빠라밤만도 나오는 정도로. 그죠. 그 회사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아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개, 다섯 개 나오고 그런 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앞에 롤. 예, 맞아요. 본격적으로 극장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하나 했는데 또 영화 예고편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 짤, 아직도? 그 짤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시계를 보니 9시 반을 아주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보통 영화 시작 시각보다 약간 늦게 시작하긴 했지. 이게 맞는 이해인 게 네. 물론 결과적으로 멍청합니다만 한국에 안 와보신 분들 혹은 한국에 극장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한국의 시간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5분 지각한다고 생각하고 돌립니다. 네. 예. 그... 흥행과 관련된 모든 문화 상품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개 방송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코리안 타임이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이게 내가 들어가면 광고가 계속 나오는구나. 그 사람은 제때 들어간 사람이죠. 네. 예.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지키는 사람들은 싫거든요. 예. 예. 그게 정치적인 게 이런 거죠. 100명 중에 60명이 제때 이후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코리안 타임입니다. 아...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는 이게 궁금해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게 바뀐 적은 없더라고요. 대동소이하죠. 2분에서 8분 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한 조금의 유도리? 네. 아... 좋은 일은 아니고 예. 정치적 결과는 늘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며 피어오르는 의아함을 꾹꾹 눌러안고 있었는데 예고편도 뭐랄까 일반적인 예고편과는 달랐습니다. 자, 이제 예고편을 평가합니다. 영화 예고편이라는 게 보통 짧은 시간 안에 숨막히는 컷 편집으로 최대한 흥미를 유발하며 사방에 영화 정보와 개봉일이 써있고 주연 배우와 감독 이름을 성우가 심각하게 읊조리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톤이 있죠. 브루스 윌리스. 어렸을 때 그런 소문이 있었죠. 이거 다 한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한 사람이 했었고 헐리우드 영화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건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저 고릴라랑 로봇 외계인이 갈등을 빚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응? 뭔 영화지? 응? 신개념 티저 예고인가? 싶어 보는데 어라? 내용이 어쩐지 트랜스포머 같았습니다. 제가 트랜스포머 앞편들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확히 않지만 만약 트랜스포머라면 이미 상영 중인 작품인데 굳이 지금 예고를 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아니요, 할 수도 있죠. 이거 보시고. 광고죠? 네, 내일 하나 더 보라. 아무래도 이상해서 극장 안을 둘러보니 모든 관객들이 평화로웠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저희 커플뿐인 것 같더라고요. 굳이 외면하던 현실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멀찍이 떨어진 남친에게 힘겹게 귓속말을 시도했습니다. 나, 우리 잘못 들어온 거예요? 남자친구. 어? 광고 아니야? 남친도 열심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던 터라 좀 전에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을 아 그럼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중간에 마라탕을 넣으면 좋겠다. 바베큐를 돌리고 싶다. 하지만 광고라기엔 고릴라가 너무 7분째 싸우고 있었기에 이 정도면 누가 스크린에다 쏘아놓고 게임을 한다. 그 예전에 고릴라가 건물 부시는 게임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고질라 대 뭐였는데, 네. 우린 모두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무래도 이상했던 남자친구는 평소 극혐하던 극장 내 폰딧 뿌리를 감행하면서 이거야말로 기분 꽤 나쁘죠. 네. 네, 옆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매 내역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다시 봐도 컴포트 일관이 맞았고 시간도 좌석도 모두 맞았습니다. 평화로운 관객들 앞에 화난 고릴라는 계속 싸우다가 이윽고 화면이 다시 어두워지며 영화 제목이 떴습니다. 트랜스포머스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응? 아까 저기 잠깐만 범죄도시 보러 간 거 아니었어요? 예고가 끝났으니 이제 마동석이 나오겠지. 마지막까지 현실 부정을 놓지 못하던 저의 눈앞에는 곧 뉴욕시티가 펼쳐졌습니다. 왜냐면 외계인이 오거든요. 그런 짤 많잖아요. 네. 외계인이 보는 지구. 다 바다고 미국만 있어. 굳이 가려면 여길 가야 돼요. 그제서야 피식 웃음이 나오며 확실히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이 실감됐습니다. 아. 남친도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남자친구. 야,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나? 했지만 이미 영화 시작 10분 이상 지나버린 시점에서 나가버리면 주변에도 민폐고 저희도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봐요. 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감상을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뭐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뭐 빵빵 터지고. 풀리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의 궁금증이 지금 남은 사연에서 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옆에 여잔 누구예요? 그 사람 원래 일행 어딨어요? 아니 저는 지금 맥커피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식초 짜장면은 왜 그렇게 길게 나왔으며 50cm는 뭐였으며 지금 이게 만약에 결말에서 하나로 뭉쳐진다면 이건 뭐 거의 엔드게임 같은 컨텐츠가 되겠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그냥 그러니까 범죄도시를 보러 왔다가 트랜스포머를 그냥 보기로 했던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한 지 오래된 커플이고 할 일도 없는데 간 극장이라 네. 뭘 봐도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옆에 계신 여자분은 네. 뭐가 문제라서 파트너가 바뀌었는데 그냥 보고 있습니까? 자, 마동석 대신 외계 로봇들이 인천 대신 뉴욕에서 싸운다는 정도가 조금 달랐지만 아예 계획이 없던 영화를 극장에 앉아서야 보게 된 줄 안 적은 처음이라 황당하면서도 웃겨서 영화를 보는 중에도 피식피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범죄도시가 뉴욕 배경인지 몰랐네 하고 서로 낄낄거리며 남다른 감상평을 나누면서 걸어 나왔는데요. 다시 확인해보니 예매를 신촌으로 했더라고요. 헐, 그러면 저희는 상암으로 왔는데요. 그럼 예매를 안 하고 들어가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자, 서울에서 있던 일이고요. 그렇죠. 신촌 극장을 즐겨찾기에 둔 걸 모르고 그대로 예매를 했다고 합니다. 신촌에서 상암까지 얼마 걸리죠? 대략 한 2, 30분 정도? 버스 타도 한 2, 30분. 예. 차로 가도 2, 30분. 네. 왜냐면 그 길은 안 막힐 데가 없거든요. 장난 아니죠. 예. 꽤 먼 거예요. 예. 거의 그러니까 해운대랑 광안리를 헷갈리는 촌놈급에. 신촌 극장, 아, 그쪽이 더 가깝다. 이건 진짜 꽤 멀어.
마침 그 시간 그 관에 검표도 없고 마침 그 자리에 관객도 없던 우연히 겹치고 겹쳐 다른 영화를 보게 됐지만 하마터면 그대로 시간이 지나 표만 날릴 수도 있던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입니다. 아니 그럼 짜장면 얘기는 안 나온 거예요? 나는 지금 짜장면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즘 해외 야구 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이 많죠. 네. 만화를 이렇게 그려도 욕먹는다.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도 욕먹는다. 보통 이제 오타니 쇼헤이 얘기. 아, 예. 18삼진 2홈런을 기록한 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빈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까지. 더 보죠. 예. 그랬더니 곰곰이 뭔가를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말하길 영화 시작쯤에 누가 우리 자리 근처를 서성이긴 했더래요. 아마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지 않을까 싶은. 그럼 그 건너편에 앉은 여자분의 이제 남친 메이트였는데 그는 왜 자리와 네. 여친을 포기했는가? 포죠. 남자친구. 그 사람은 왜 우리한테 말을 안 걸었지? 하길래 나 주변에 딴 자리도 많고 우리가 하도 당당하게 앉아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앉아 보지 않았을까? 나였으면 그랬을 듯. 하니 납득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특이한 특수한 기능이죠. 뭐 다른 동물들도 그렇습니다만 오라를 알죠. 네. 오라가 내 자리야 이러고 있으면 야 저기 저 사람 자리야. 오라를 봐.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네. 그분들께는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짜장면 얘기는 맥거핀이었는데. 참고로 문학인은 대본을 안 읽고 들어옵니다. 야 진짜. 쓰다 보니 제가 먹고 싶어져서 점심은 식초 짜장면을 먹고 왔습니다. TMI까지 늘어놓았으니 사연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은평구를 중심으로 일산 마포 종로 쪽까지 미친 러브버그가 창궐하고 있다던데 다들 잘 피해 다니시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쩐지 이제는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면 어색한 심은지 드림. 심은지 씨 오랜만에 고마워요. 약간 배신감도 느끼고요. 왜요? 네, 왜냐면 되게 기대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짜장면이 좀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라드랑 식초가 이렇게 섞이면 뭔가 새로운 조합이 나오거나 약간 마법의 레시피처럼. 근데 그게 극장에 가서 네. 또 일종의 폭발 또. 그런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대장 장르 근데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네 완전히 낚였어요 저는 지금 결국 그냥 트랜스포머 보고 온 이야기가 네. 우리가 고독한 미식가를 볼 때 무슨 반전이 있길 기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저씨가 밥을 먹으면 드라마가 끝나니까 심지어 이거는 식초 짜장면을 먹었는데 관련도 없습니다. 전 뭘 읽은 거죠? 심은지 씨는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